그러면은 대학교 생활 중에서 아 이건 잘했다, 이건 추천한다 싶은 거 있나요? 방송국 한 거? 방송국 한 거. 아, 그렇군요. 멘토. 근데 그게 진짜 황천길이라고 해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 맞춤법을 안 지키는 글들을 보면 막 화가 났어요. 오. 화가 났으니까. 대학 나왔다고 맞춤법 잘 알 거라는 고정관념도 버리세요. 다시 입학한다면,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한다면 이 학과를 선택하나요? 국어국문학과를? 네,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될 수 없으니까요. 노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노예 준비생 아닙니까? 저야 뭐 아직 학생이지만 너무 힘드네요. 다시 입학한다면 그 두 개 제외하고 국문과랑 미디어 미컴과 제외하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연극영화과? 연출 쪽? 그만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동아리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좀 학과를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동아리 어떤 거 아시죠? 같이 방송국을 했죠. 네, 교내 방송국을. 동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교내 단체. 성대 3대 언론사가 있는데 방송국, 성대 방송국이 있고 성균타임즈라고 영자신문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성대 신문사가 있고 3대 언론사 중에 하나인 성대 방송국을 둘 다 임기를 마치고 지금 그 찬밥이라고 하는데 임기를 마친 사람들 지금 찬밥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가셨나요? 방송국 후배를 보러? 따로 만난 적은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형국원을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1615학번이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1819학번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18학번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19학번은 더더욱 모르고 하지만 간간히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항상 응원한다는 말. 파이팅! 인턴 하신 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턴 어떤 인턴을 하셨죠? 방송사 뉴미디어 팀에서 한번 했고요. 그건 한 4개월 정도 했고 또 하나는 방송사 예능팀에서 한 달 반 정도 했습니다. 다 진로랑 보트 연결을 지어서 아주 착실하게 사셨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아, 한우물만 팠다. 진짜 큰일이에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이게 좀 후회된다. 어려운 수업을 피해들은 게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 국문과에 되게 유명한 수업이 몇 개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진짜 황천길이라고 해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교수님 성함을 따서 이거 들으면 진짜 황천길 간다. 이런 수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의미로 얘기한 거죠, 학생들끼리. 그중에 하나 들어보니까 수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천정은 교수님? 네, 그 수업 길에서 천을 담당?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혜준 씨도 듣고 엄청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황천길 그 황 교수님, 황우덕 교수님 강의도 들어봤는데 와 진짜 저는 제 1픽 교수님 좋아하는 그래서 교수님. 학점 생각하다가 그런 어려운 수업을 피해들은 게 좀 후회가 돼요. 엄청 좋은 수업인데 알고 보면 다 배울 게 많은. 그러면은 대학교 생활 중에 해서 아 이건 잘했다, 이건 추천한다 싶은 거 있나요? 방송국 한 거? 방송국 한 거. 아, 멘토.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수습을 좀 하세요. 아, 방송국에 왜 그런 표정 지으셨죠? 방송국 한 거 저도 좋아요. 방송국 화이팅! 띵! 아 동기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 나쁘네. 동기들도 모셔서 나오겠다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누구요? 하 씨랑 정 씨랑 각각 그 심리학과 글로벌 경영학과인데 데리고 너무 좋겠다. 네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국문과가 인기가 꽤 많은 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요. 학과 진입할 때 문과대학에서 이제 여러 학과 중에 항상 탑3 정도에 드는 그 경쟁률이나 어떤 학점 컷이나 그런 학과 중에 하나인데 이 국문학을 배우려는 후배들에게 1학년 계열제, 성균관대학교 1학년 계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 뭔가 국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소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난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나는 문학도다. 그래서 멋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자화자찬 같은데. 멋있대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국문과 좋은 학과고 사실 근데 저는
국문과를 아예 깊게 파거나 모든 학과는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문학을 선택을 했으면은 그거를 아예 파거나 아예 파서 정말 학자가 되거나 그게 어렵다면은 그걸 그냥 베이스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게 가장 좋은 테크트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직 학부를 졸업을 못했지만 인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살려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사랑해서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이걸 끝까지 가보겠다는 소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걸 자양분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어떤 밑바탕을 삼겠다. 인문학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하셔야지 좀 행복한 대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저 학생 때는 사실 공지영 작가님 책 읽으면서 국문과를 꿈꿨고 지금은 두루두루 좋아하는데 딱 한 명 고르라고 하면 잘 못 고르겠어요. 저는 제가 원래 이과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과로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가가 김영하 작가거든요. 김영하 작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고 그때도 저는 되게 좋아했는 팟캐스트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알쓸신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지셨더라고. 맞아요. 원래 그전부터 스타 작가이시긴 했지만 최근에 뭐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도 읽으셨나요? 네. 친구가 꼭 읽어보라고 해서 저는 김영하 작가 추천합니다. 다른 단편소설집 읽어도 정말 재밌어요. 본인은 맞춤법 잘 지키시나요? OX예요? 네. 오. 아, 잘 지키세요? 저도 근데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국문과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상대적이에요. 근데 맞춤법은 친구들이랑 할 때는 그냥 편하게 보내지만 뭐 교수님께 메일을 쓴다거나 맞춤법 검사기 돌려야죠. 네, 돌려야죠.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글을 쓴다거나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맞춤법을 좀 지켜서 올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맞춤법을 안 지키는 글들을 보면 막 화가 나시나요? 오.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랑 뭔데요? 이걸 읽으라고요? 대학 나왔다고 맞춤법 잘 알 거라는 고정관념도 버리세요. 실업계 가려다가 5만원 OMR 카드 마킹 잘못해서 입문계 된 거니까요. 남들이 비난하는 것도 엄연한 선생.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의도해서 일부러 화내게 하려고 약간 비꼬는 글이야, 비꼬는. 너무 비꼬다, 비꼬. 너 사생활 침해거든요? 맞춤법보다는 아동 확대. 덥지페이. 덥지페이가. 저도 이거에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덥지페이. 덥지페이. 덥지페이 안 하는 여자 등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을 듯. 나을 듯. 마지막 활용 정점까지. 덥지페이 너무 웃겼다. 왜 안 돼요? 막 이런 거 알죠? 왜 안 돼요? 아, 또 많은데 그런 거? 이게 살아있는 언어일수록 은어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생긴대요. 이런 말장난이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에 밈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춤법 틀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게 생길수록 살아있는 언어라고 또 얘기하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말장난. 마냥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덥지페이 최고였다. 여러분 덥지페이 하세요. 여러분 덥지페이 하세요. 덥밥집 가서 회의하는 거라고 거기서 유래됐다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고민이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고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면접이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취준생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게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고민 아직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확실하다. 이걸로 나는 내 삶을 꾸려보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꿈이 여러 번 바뀐 입장으로서 대학생 때 그걸 찾는 게 사실 대학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의 목적. 물론 전공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겠지만 뭐 전과나 복수전공 같은 좋은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만약에 국문에 왔는데 국문이 안 맞았어. 저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한테 안 맞는 걸 이렇게 자꾸 네.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맞아요. 것도 하고 싶은 걸 찾기보다 하기 싫은 걸 먼저 이렇게 점점 잘라나가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 저는 삶의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질문을 들었는데 네.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원래 꿈은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꿈입니다. 아, 맞아요. 이 얘기 좀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아,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나눈 얘기가 좀 충분했나요? 충분한 것 같나요? 그런가요? 국문과 입장에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네. 오면서 되게 고민한 게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첫 회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문과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 둘이 국문과지만 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 모실 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하다는 거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 아, 이 학과에 가면 이런 생활들을 하는구나 하는 엿보기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나 저희 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소감이랑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등장할 때 조금 더 친근하게 좀 등장시켜주셨으면. 작년에 교내 방송국 선배가 똑같은 봉사를 했는데 게스트로 두 번 정도 참여하고 방송국 선배님이 뭡니까? 아, 언급할 때? 내 친구 예진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구신문방송학과 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복수전공하셨어요. 이것도 오늘 인터뷰를 촬영해서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1화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화는 아마도 신소재공학과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계획이에요. 제가 문이과를 문과를 네, 넘나드네요. 진짜. 이과 문과를 좀 최대한 다양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멋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번 권예진이었습니다. 와.